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1편에 이어 20세기 초 세계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입니다. 순서는 무작위입니다. 미국 대서양 연안의 애틀랜틱 시티의 거리입니다. 미국 뉴욕의 직장 여성들이 점심시간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독일 바덴바덴의 시골 처녀들로 중앙의 노부인은 형편이 어려운 그녀들을 결혼시킨 부유한 미망인입니다. 북미 크로우족 인디언들입니다. 오른손에 실패를 들고 조랑말을 몰고 가는 헤르체고비나 여성입니다. 당시 중국 사회를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왼쪽의 여자아이는 전족입니다. 그 옆에 두 여자는 전족이 아니며 사회적인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본처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두 여자는 전족으로 하얀 버튼이 달린 모자, 수가 놓인 바지까지 좋은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문간의 남자와 아이 뒤에 서 있는 여자는 발이 가려져 있지만 역시 전족입니다. 담배를 말고 있는 미얀마 여자들입니다. 축제 의상을 입은 독일 처녀들입니다. 띠아를 만드는 멕시코 여자들입니다. 세미 유럽 스타일의 옷을 입은 마다가스카르의 여자입니다. 스페인 세고비아의 농부 부부입니다. 당시로서 흔치 않게 바지를 입고 있는 스위스 여자들입니다. 교회에 가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의 중상류층 가족입니다. 레이스를 수놓고 있는 프랑스 여자입니다. 한국 가족의 모습입니다. 스키로 이동하고 있는 노르웨이 여자입니다. 스웨덴 농가의 여자들입니다. 수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일본의 여자들입니다. 인도 다르질링의 티가든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서로 머리를 손질해주는 아프리카 수단의 마디족 여자들입니다. 아이를 업어 재우는 알제리 여자입니다. 스코틀랜드 농가의 여자들입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이슬람 종족인 무어족 여자들로 춤추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직접 짠 많은 바구니를 보여주는 북미 클리키타트 인디언 여자입니다. 아일랜드 농가의 여자들입니다. 이집트의 장면으로 신혼집으로 가는 신부의 가마입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생선과 과일을 파는 여자입니다. 거물망을 손질하고 있는 네덜란드 여자입니다. 서로 담소하는 이탈리아의 시골 여자들입니다.